어, 오늘 연달아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한이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블로그나 커뮤니티 소식을 자주 챙겨 봐 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직면 최기왕 보림포체 분께서 지으신 존자님이시죠 대원 만전행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제가 책보실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영꼬디의 부처님이라고 적혀있죠. 어, 이 책은 현재 판매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귀한 책이고, 어, 아직 정독하기 전이라 금방 막 받은 상태인데, 꼭 제가 챙겨서 읽어보고 유튜브로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법을 듣는 방식, 윤회의 고통, 인과의 정확함, 또, 뭐 금강살타, 보리심, 만다라 공양, 왕생법 참 쉽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제게 이 책이 온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귀하게 잘 읽을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요청드린 부분은 아닌데 뭐 따로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택배 박스 안에 있었는데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사경집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사경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수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막 저한테 도착한 백수정이거든요. 아주 멀리 계신 분께 받았습니다. 저와 최근 친분을 좀 쌓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상담실에서 오랫동안 좋은 일을 하고 있던 이 아이를 보내주셨고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백수정은 실물 영접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제가 원석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오히려 무례한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잘 몰라요. 네, 굉장히 <laughs> 참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쓸게요. 예, 네, 그리고, 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 백수정 한번 느껴보시라고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셨던 주간 운세, 이번 주에는 어, 늘 주말에만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 밤 실시간 방송으로 조금 며칠 당겨서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대해 주세요. 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주간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피드백에서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 봤는데, 볼륨이 굉장히 작다고 피드백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바짝 제가 앞에 대고 조금 소리를 크게 녹음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편집본에서 혹시 모르니까 볼륨이 작을 것을 대비해서 일일이 또풀 자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그 윤달이나 음력으로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태양력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태양력만으로볼수 있는 게 아닌데 윤달이나 음력으로 보시게 되면 날짜가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적은 이 부분은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력 기준이라고 여기 적을게요. 4월 27일 즉 월요일부터 5월 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목부터 계수까지 10가지의 천간에 해당하는 운세만 챙겨 보시면 되시고요. 댓글에 제가 타임라인을 박아 둘 테니까 그 타임라인 숫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바로 건너뛰기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진월입니다. 경진월에 속하고요. 경진월 하반기라 무토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간목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분들이세요. 예, 오행상생표는 적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경자일이 월요일이에요. 경자일이 월요일인데 지금 보시면 현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외부에서 현재 상황을 숨겨야 하거나 또 애써서 내가 가면을 쓰고 표정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이 월요일에부터 월요일부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감목분들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28일 화요일은 신축일인데요. 청관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입니다. 감목본들 본인의 주장이라던가 가치관이 물론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옳다고 해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시게 되면 실수라던가 또 잘못된 판단이라던가 어떤 주변과의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요일에는 좀 적정한 힘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변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 월요일은 피곤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임인일, 호랑이날인데,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일처리를 해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고요 그럼 30일 목요일은 어떠할까요? 이날은 개묘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갑목분들께서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일처리를 강하게 추진을 시키게 되는 날인데요. 윗사람이나 또내 보호자가 굉장히 강제적인 언행을 하게 되어서 본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약간 윗사람의 어떤 폭언이나 횡포에 가까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값진 일인데요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갑목일간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일을 대충대충 해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주변의 도움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경쟁자들까지도 나에게 유리한 도움을 줍니다. 수험생 분들께 특히 유리한 날일 겁니다. 주말 보겠습니다. 5월 이제 2일로 넘어가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또 실제 주변에 아파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그 분들을 무리하게 돌보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병호일인데요.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간목분들께서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아이를 키우시고 있는 분들, 자식이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목분들 이번 주 화이팅하시고요. 간목분들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일간으로 을목입니다. 자, 을목분들 4월 27일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경자일인데요. 천간으로는 우선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일적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전적으로 내가 케어를 해주고 또그 사람을 거의 전담으로 도맡다시피 할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일을 희생을 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뭔가 그 일을 나선다거나 하기 싫다고 해서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화요일 신축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굉장히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싱글 분들 같은 경우 미혼 남녀분들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는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이민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을목분들께서는 서두르거나 또 자신의 이 안목만을 믿고 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신다거나 혹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개묘일인데요.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럭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대체가 안 됩니다. 그 만큼 신경 쓰이는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이고, 물론 그 업무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처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중 금요일 갑진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의 상사나 내 동료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설이라던가, 송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거리두기가 필수입니다. 누명,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토요일은 어떨까요? 토요일은 청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죠. 을사일입니다.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살고 있던 주거지를 갑자기 비워져야 하는. 통보를 받게 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거나, 또는 있던 곳에서 내가 강제로 이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주거지 변동 같은 이동. 불안전한, 불안정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병호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을목분들께서 오랜만에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작품활동을 할 시간이랑 여유가 생기는 하루입니다. 자,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병화분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병화일간분들 잘 들어주세요.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청관에는 현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전운이 좋고요. 이날은 어려운 일이 들어와도 피하거나 거절하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즉,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은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은 역시 좋습니다. 병화분들 이번주 괜찮아요. 그리고 소액복권을 사시게 되면은 이날 사시는게 좋아요. 운이 좀더 높다는거죠. 이날 사시게 되면 당첨운이 더욱 업이 될수 있습니다. 이날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본전보다 배로 들어옵니다. 수요일은 청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멀리 살던 자식이 방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설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또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창관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남자는 자식의 일로 명예가 높아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의 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요, 성적인 추문과 관련이 되어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분들도 물론 그런 일에 해당이 되겠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과의 추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또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처리는 마무리가 불안한 날입니다. 정확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금요일에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토요일인데요. 천간으로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 진행을 하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끌려가거나 그 사람들에게 휘말리게 될수 있습니다.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키지 않는 요청은 과감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이날 유리합니다. 자, 병화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운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화 많으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월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금전의 수입이 방향이 A에서 B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월급을 찍어주는 회사가 이제 27일 기점으로 해서 다른 회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의미고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크게 이동하는 이동운도 들어왔습니다.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월요일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화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마음 속의 트라우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필요없는 물건과 감정들을 쓸데없이 붙잡고, 내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은 집착에 나를 보낼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날은 퇴근하시자마자 대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인 대청소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감정적인 대청소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청관으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사지 의미,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회사나 사업장, 또 커뮤니티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곳의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외부에서의 합병 또는 명예퇴직을 요구를 받는다거나 이런 당황스러운 일로 인해서 업무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청관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본인의 지위를 낮춘다거나 급여를 일부 희생을 한다거나 온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는데요. 이 금요일에 만나게 되는 인연들은 굉장히 매우 오래오래 알게 될 인연입니다. 또 이날 내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된다면 이 물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쓰게 될 물건입니다. 이날 들어오는 인연들은 모두 롱런 하시게 될 겁니다.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윗사람이나 어머니랑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이라던가 물건을 거래를 하시게 될때 욕심이 앞서서 현명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세요. 토요일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호일입니다. 일요일. 청관으로는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상사라던가 동료, 주변 사람들의 안부가 본인에게 전해지는데 이 정화일관분들보다 훨씬 잘된 그분들의 상황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질투가 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돼서 그렇습니다. 정화분들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토분들은 월요일에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퇴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굉장히 게을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과 사업에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되거나 떨어지는 게 없어서, 또 본인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권이 없어서 힘이 들수 있어요.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청관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인수인계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승계받게 될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달퍼질 수 있는데, 금전적인 의미에서는 이 부분 모두 훈련 과정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성관으로는 편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일도 생겨요.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상사가 들어온다거나, 또 운이 좋은 구조로 흘러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굉장히 평가를 잘 받는 일도 이날 일어납니다. 공을 세울 수 있는 일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제 목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무터 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날이고요. 이 날이. 나가는 지출이 유달리 커지기 때문에 돈 씀씀이의 관리를 좀 기울이셔야 되는데 또 일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굳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주변의 추천으로 내가 나서야 하는 반갑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무토분들을 막 이렇게 푸시를 해줘요. 이분이 최고라고, 이분이 전문가라고. 그리고 이제 5월 1일입니다. 갑진일인데요. 천간으로는 평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은 일처리에서 가벼운 실수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날입니다. 또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시비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 시비를 걸어놓은 무리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날 특히 금요일. 이날이 조금 고비가 될수 있겠네요.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재 아이가 어린 경우 지금 부모님께서 이 운세를 듣고 계세요. 무토분들이시고 어린 자식이 하루 종일 원기왕성해요. 어, 스태미너가 넘쳐서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이 에너지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힘겹습니다. 토요일에.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리고 또 평상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어떤 개인적인 취미라던가 업무들을 오늘은 몽땅 몰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힘들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나는 신나는 즐거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날은 굉장히 즐거울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인데요.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모님과 자잘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윗사람이나 연장자가 본인만 이상하게 타박하시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나무랄 수 있기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이러이러 오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윗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관심이 가는 날이에요. 이 무토 일간 분들께. 자, 무토 일간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입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청산을 하고 다른 일로 갈아타는 날이 될수 있어요.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진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식의 진로.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식의 일로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또 아이디어가 떨어집니다. 했던 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늘은 메모를 잘 챙겨야 할수 있습니다. 즉, 기억력도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금전이 다운되죠. 또, 연예인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팬들이 갑자기 등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날 팬층이 갑자기 안티로 돌아섭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일수 있는데요. 금전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연타로, 수목, 다 금전이 조금 힘드시겠네요. 이동이 예정되셨던 분들, 출장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출장이나 회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목요일에. 회의나 출장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나를 도와주려고 멀리서 누가 찾아올 수 있고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또 이날 혹시 새로운 직장으로 면접을 보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인과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귀인 누가 찾아올 수 있고 방문하거나 연락이 올수 있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청관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이때 감당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는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요. 상대 이성분들과 다툼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날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일요일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수험생 분들께는 일요일에 유리합니다. 집중하기 괜찮은 날이고요. 일요일이지만 편하게 쉴수 있는 날은 아니에요. 업무랑 거리가 먼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윗사람이나 연장자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하루가 이날이 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주말 평일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이날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자, 기토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월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일을 방해해요. 수시로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수시로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거나, 그래서 뭔가 챙겨야 되는 거,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건 분들은 이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아요. 일에 집중도 못하시고 좀 흐름에 흐름이 자꾸 깨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겁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친화력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이날 어, 경건부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동문서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잘 까먹을 수 있어요. 회의나 미팅 잘 챙기셔야 되는 분들, 화요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날 아이와 잠깐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일자리를 잃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학생분들은 학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을 닫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폐업을 하신다는 의미죠. 수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청관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이나 사업에서 활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연락이 드디어 오거나 기쁜 일이 들어와요. 활로가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매출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운이 이날 상승합니다. 수입 증가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일보다 더, 더 높다는 의미고요. 소액의 돈이 들어오거나, 신나는 일이 들어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경금분들께서 이성운이 증가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분들은 이날 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금전도 들어오니까 소에게 재물도 살짝 소폭 증가가 있겠습니다. 계속 좋네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상대방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별일 아니다 싶은 어떤 의견 충돌 또 이제 신경을 긁는다 싶은 어떤 시비거리들은 대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이날 좋습니다. 이날은 내가 베풀어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 날입니다. 우연히 커피 한잔 샀어요. 근데 보통 고맙다는 말이 전달이 될 텐데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이 굉장히 얄밉게 행동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경금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조명이 좀 어두워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 눈이 침침하네요. 자, 신금입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함께 할수 있는 식구가 늘어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빠서 신나는 날이 되고요. 이날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형제나 친구 또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또 내가 그 도움을 받고 이분들에게 보호를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관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생각이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날은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숨고 싶은 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에게 도, 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리저리 바쁜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일 수 있는데요. 사무실 이사를 하게 되거나, 기존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이동수가 생깁니다. 이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업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에 놓입니다. 제 3자에게 자신의 일을 왜곡된 채로 구설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고요. 이날 거짓 뉴스에 잘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금이 마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남편이나 자식이 갑자기 아파서 놀랄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이제 여기는 자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관이 또 무기력해지고 입맛도 없어서 굉장히 이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신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임수입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 손대는 일은 무조건 성사시켜야 하는 막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희생이 발생이 되어도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청관으로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서류 처리를 맡기게 되거나 법무사에 혹은 관공서에 방문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처리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의욕이 떨어지기 쉬운 날입니다. 의욕 상실이 되기 쉬운 날이라서 생산 라인이 과부화되어서 일 자체가 멈추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가 초기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힘 빠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날 목요일은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에 놓입니다. 자식의 일로 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제를 꼭 챙기십시오. 입맛이 떨어지고 먹는 음식 때문에 이날 탈이 날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환경지로는 상관에 놓이고 상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일의 진행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또 아랫사람이라던가 나의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과 일방적인 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재 지금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신혼을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새 식구, 이세 소식이 들립니다. 또 부족보다는 원 플러스 원더 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운기 자체가 사람이나 금전의 출입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출입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이 들어오던 금전이 들어오던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하는 날입니다. 이월은 나에게 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임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 월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중 첫날부터 윗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주어줄 수가 있고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중압감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처리하실 거예요 화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개수분들은 이날 욕심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순서 없이 닥치는 대로 일처리를 급하게 서둘를 수가 있어서 자신의 불안함이 밖으로,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주변에서 갑자기 일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주변에. 그게 나에게 영향을 좀 많이 줘요. 본인, 본인의 어떤 신변, 포지션, 여기에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 친구일 경우에는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라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입니다.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을 찾는 연락과 메시지들이 이날 엄청 쏟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10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알고 보니 기억도 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 직장 동료거나 근데 본인을 도와주는 손길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날 또 나쁜 연락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진다는 거 나를 찾는다는 거 그러면 좋은 것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이 놓입니다. 사업이나 금전운이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또 매출이나 수입도 증가를 합니다. 실제 일적으로 바빠지고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이의 일로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활기가 올라갑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스스로 뭔가 찾아서 스스로 화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기대고 싶어요. 또 부모는 아이에게 기대만 계속 갖게 되고 비현실적인 꿈만 꿀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실과의 무게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누군가랑 사귀고 계신 미혼분들은 이날 남녀 상관없이 이별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중간에 크게 뭔가 어떤 사건이나 어, 개체에 방해를 받게 돼서 정체될 수가 있고 이 이동에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천간에 대해서 또 이번 주 주간 운세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운세 영상은 늘 말씀드립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제가 볼륨에 신경을 쓰여서 크게 크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녹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또 구독,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